안녕하세요, 호박내입니다. 오늘은 한옥인 느낌이 살아있는 파란색 단청 자켓을 입고 왔는데요.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촌과 북촌에서 열리는 2024 서울 한옥위크. 이곳에서는 한류의 문화, 공예, 전시, 그리고 체험과 투어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곳 북촌 문화센터에서 도슨트 프로그램이 있어서 왔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이 설치 미술은 네. 여기 있는 게 진짜 잘 어울려. 네, 공간이랑 다 작업이랑 빌마이 작가는 그런 빛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먼저 그 빛을 채집하는 표본화 과정을 먼저 거쳐요. 그래서 빛을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드로잉으로 기록을 한 후에 이제 다양한 인지와 감각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한옥은 그러니까 서울의 전형적인 도시 한옥에 딱 표준 형태예요. 1922년에 졌거든요. 당시 때 뭐 이 동네에서 아주 유지하셨던 대동 마님이라고 불리시던 분이 있어요. 이 교수님인데 오랫동안 사셨고 요 지금 이 기역자가 사랑채였어요. 남성이 머무는 공간이었고 그리고 저 옆에 저 담 너머로 기역자가 안채였어요. 몇몇 학자들이 이때 1922년이면은 조금 이제 남녀를 공간 구분하는 것들이 없어진 네, 조금씩 조금씩 경계가 허물어졌다. 어? 저기도 마당. 저쪽은 이제 안 행망채 마당. 아. 한옥은 이렇게 앞뒤 문 열었을 때 통하는 게 멋있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옥의 아름다움은 비바람을 막는 처마의 곡선적인 아름다움과 바닥에서 살짝 올려 햇볕을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소통의 공간 툇마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의 풍경과 멋들어지게 어울리는 한옥의 처마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곳은 김영주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마을 서재 한옥인데요. 배우 최하정 씨가 어린 시절 살았던 한옥이라고 합니다. 정원이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네요. 이 전체의 저 앞에 대문에서부터 보면은 여기는 사랑, 그러니까 뒤에 별서였을 거예요. 말 그대로 뒷후원에 되게 그냥 노는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정도로 지금 꾸며놨거든요. 저 느티나무도 한 400년, 300년 이상 된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두마루라고 두마루? 이렇게 문을 다 열면은 이쪽이 다 조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곳은 북촌의 배렴 가옥입니다. 이곳은 수묵화가 배렴 선생이 머물렀던 곳이라 배렴 가옥인데요. 이곳에서는 카비네트 2024 한옥 서울 한옥위크의 공간의 공명이라는 주제로 이현준 작가의 도시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잊혀져가는 또는 사라져가는 도시의 모습들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힐튼 호텔의 정면 파사드를 촬영한 이미지인데요. 영업이 종료됐고 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영업 종료 직전에 가서 작업을 한 이미지예요. 보통은 밤에 좀 내부가 보일 때 촬영을 많이 하는데 이 작업은 태양이 일출을 떠오를 때 유리면에 반사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작업적으로는 어떤 레이어들, 도시에 중첩된 레이어들에 대한 것들을 작업하다 보니까 성공의 성장도 골목 사이에, 건물 사이에서 보이는 이런 모습이 되게 아름답게 보여서 제가 촬영, 다니면서 반았다가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이제 곡선도 들어가 있으니까. 네, 좀 뭔가 또 벽돌이 있고 이렇게 성당의 그런 면들이 또 도시에 좀 더 중후한 느낌을 내주는 것도 같아요. 안방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불 떼서 안방에 불을 넣고 북한이었으면 저쪽에 이제 찬방이었겠죠. 오, 이 벽화도 너무 예쁜데? 이곳은 호경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김기도님의 작품인데요. 점과 선과 면을 조합해서 만든 최소화된 버릴 것 다 버리고 만들어진 의자입니다. 실제로 아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집에 의자로 쓰신다고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고 뭔가 많은 것들을 비운 작품 의자입니다. 한옥이라는 게 사실 그 한국의 어떤 건축을 대변하는 건축인데 지금 이제 이 한옥에서 제일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배치를 최대한 준비를 했고요. 안을 꽉 채운다고 예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 한옥의 아름다움과 제 가구가 어우러질 수 있는 배치로 준비를 해서
의자의 방향이나 그리고 의자의 위치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봐주시면서 관람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옥이 중요한 공간이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뭐 채를 나눴다 그랬는데 채를 나누면서 생기는 것들이 특성 있는 마당들이 생겨요. 마당이요. 예. 이 집은 원래 두 채였습니다. 두 채가 전체를 하나로 쓰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두 마당이 있는 집이 한 집이 됐을 때에 이 두 마당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시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아니면은 동선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애초에 여기 이제 그 설계했던 2006년, 그 2005년 당시 때에 건축가께서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중요해요. 저희는 여기 있고 저기 지금 건너편에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사람들이 뭘 하는지가 이렇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 마당과 저 마당이 연결되는 순간인 거예요, 지금. 내 시선이 저 마당을 지나서 저 뒤채에 있는 창호 벽면까지 갔다. 요게 이제 이 한옥의 건축 개념입니다. 자기 공방을 하던 집의 딸이 서양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이렇게 자개를 활용한, 자개를 입힌 아트를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리고 조명에 따라 정말 아름답게 빛이 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저희 집에도 갖다 두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그런 자개 아트입니다. 북촌 한옥청에서는 이렇게 북촌의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지붕들을 그대로 볼 수 있어서 한옥의 정취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인데요. 북촌 한옥청에 오셔서 전시 작품도 보시고 또 북촌의 아름다운 뷰도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빛 가을이 내린 열린 송현 녹지광장 내 마당을 형상화한 열린 공간 한옥 파빌리온에서는 클래식 연주 열렸는데요. 오붓한 작은 가을 음악회 함께 하시죠. 저는 한국 음악 중에서 전통 성악인 정가라는 음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인근이 앞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풍류방 음악을 하는 전공인데요. 풍류방이라고 하면 오늘 같은 공연장 같이 관객과 아티스트 사이가 굉장히 가까운 방에서 하는 음악을 뜻해요. 한국 전통 음악과 잘 어울리는 한옥 그리고 서울시와 함께 모두가 상생하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함께하는 서울 한옥 위크 2024. 서울 공예박물관 공예마당에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전통놀이 문화체험도 있었습니다. 그중 단연 인기를 끌었던 건 역시 역동적인 활쏘기였는데요. 어른, 아이, 연인 모두가 함께 즐기는 시대를 뛰어넘는 동의적인 신나는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서촌 라운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쉬는 공간이 아니라 오브제예요. 작품들이 있습니다. 풍경이 너무 예뻐서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마당이 있어서 아름다운 한옥. 건축가 임진우라고 합니다. 여기 오늘 이제 전시된 그림들은 지난 10년의 서울의 기록들입니다. 건축가로서 서울의 변화하는 모습을 계속 이렇게 그림으로 남기는 것은 건축가에게는 또 의미 있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래된 동네, 특히 이화 낙산마을이라든지 뭐 이런 데 경사신 길에 있는 그런 요소들은
또 녹슨 철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 좋은 요소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제 그림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동에 있는 오래된 덕수궁 같은 건물들도 있고 현대화된 도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계절 풍경으로 잘 옮겨져 있고 또 명동 성당 같은 경우도 100년이 넘은 아주 좋은 건축입니다. 그리고 명동이 워낙 그 상업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 동네인데 그 장소 속에 저런 또 명동 성당 같은 정신적 여백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아름다운 한옥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문화를 새롭게 만날 수 있었고요. 잊혀져가는 많은 것들이 예술로 남아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북촌 도스트를 마치고 서우초원의 서울 한옥 위크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피른동 홍건희 가옥. 한옥에서 펼쳐지는 전시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도슨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가의 이야기, 한옥의 스토리를 함께 할 때 훨씬 더 깊이 있고 재미있으니 한옥 전시를 보신다면 꼭 도슨트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북촌 서촌에서 이루어진 한옥에서 펼쳐지는 K-컬처, 한국의 문화, 예술, 그리고 아트를 함께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또 어떤 한옥 위크가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또 내년에 다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재미난 영상으로 다음에 또 봬요. 여러분 안녕! 안녕!